네, 거가대로 개통은 남해안권 발전에 큰 전기를 가져왔습니다만 좀더 시야를 넓혀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제와 마산을 바로 잇는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개통 문제인데요. 15년째 진척이 없는데 연결 방식까지 고민거리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거가대로 개통은 부산과 거제, 통영을 아우르는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육지와 거제를 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 마산 구산면과 거제 장목 간 7.7km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섬이 거제도입니다. 손에 닿을 듯이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곳을 가로지르는 해상대교 건립 사업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아직 15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나마 국도 5호선 구간으로 지정되면서 재정 사업 형태로 착공은 됐습니다. 하지만 마산 쪽 육상 구간 13km 가량만 개통된 채 해상 구간은 진척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을 목표로 해상 구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개통까진 10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해저 터널 방식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남해안 시대 관광 자원 역할을 위해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교량 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경남과 거제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시장으로 남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 일부는 해저로 하고 일부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관광자원 확보와 조기 개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자칫 사업 기간만 더 지체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